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 비구경 제98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벚구경 제23품 안녕품 6장에서 9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네 비구가 나무 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일체세간에서 무엇이 가장 괴로울까? 그러자 한 사람이 아마 음욕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성내는 것보다 힘든 건 없는 것 같아. 그러자 옆에서 듣던 다른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없어. 놀라움과 두려움이 제일 괴로운 것 같아 하면서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실갱이를 하자 옆에서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대들은 아직 진정한 괴로움을 모르고 있다네. 천하의 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는 것이야. 배고프고 목마른 것, 추위와 더위, 미워하고 성내는 것, 또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색욕과 원하는 모두 몸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든가. 몸은 온갖 괴로움의 근본이요. 모든 재앙의 근원이라네. 마음을 괴롭히고 생각을 태우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온갖 실마리와 삼계의 모든 곤충, 만물들이 서로 해치는 것과 우리를 결박해 생사가 그치지 않는 것이 모두 이 몸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인 것이야. 그러기에 이 세상의 온갖 괴로움을 여의려면 마땅히 정멸을 구해야 하나니 정멸, 고요적정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죠. 마음을 거두고 또 바른 길을 지켜서 말끔하게 아무 생각이 없어야 열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또 그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기도 하다네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승칙생원 부칙자비오 거승부심 무쟁자안이라. 이기면 남의 원한이 생기고 지면 스스로 비굴해지나니 이기고 진다는 마음을 버리고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리라. 열무가음 동무관호, 고무과신, 악무과멸이라. 음욕보다 더 뜨거운 것은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으며 몸보다 더한 괴로움이 없고 열반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느니라. 무악소악이요 소변소회 관구대자 내획대안이로다. 작은 즐거움과 작은 말재주와 또 작은 지혜를 즐거워하지 말아라. 자세히 관찰하여 큰 것을 구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큰 것은 바로 열반을 뜻하는 것이지요. 비로소 큰 안락을 얻게 되리라. 아위세존 장해무요 정도사묘 독강증나라. 나는 이 세상의 노푼이 되었나니. 노푼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무상, 정등, 정각이죠.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이를 뜻하는 거예요. 영원히 해에 달하여 근심이 없도다. 삼계의 중생을 바르게 제도하고 색계, 육계, 무색계인데 탐진치를 내는 중생들을 뜻하는 거죠. 혼자서 많은 악마를 항복받았느니라. 많은 악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몸보다 더한 괴로움이 없으니 이기고 지는 마음에 다툼을 없애고 음욕이나 성냄을 버리고 큰 지혜로 열반을 얻어서 해탈을 하면 스스로와 주변의 많은 악마를 항복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겨서 바람일의 전덕에 오르시길 기원드리면서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법구경 법구비구경 제98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